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쉬운 커트 최희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고 있는 작품 중에 비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통 이제 롱, 미디움, 밥, 그다음에 쇼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델 섭외가 잘 돼서 오늘은 밥 스타일 디자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중인 비원, 기본적인 보부 단발인데 세로 베이스가 아니라 가로 베이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좌우 밸런스 맞추는 거나 이런 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살롱에서 좀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 기장 설정은 커트볼 라인보다 짧게 설정합니다. 3 섹션으로 진행하고 언더 섹션의 층은 목선을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 섹션 폭의 2분의 1 내외로 설정합니다. 이때 층을 먼저 설정한 후에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정한 층을 가이드 삼아 전체적으로 밑머리를 올려 빗어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각도를 다운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선으로 체크하여 아래쪽 무게감을 정돈합니다. 베이스 이동을 하지 않고 센터를 기준으로 스퀘어로 당겨와 좌우 모발을 연결합니다. 모든 높이에서 좌우 스퀘어 라인이 나오는지 체크합니다. 원하는 볼륨의 위치에 따라 섹션 폭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외로 층을 설정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디자인은 4분의 1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설정한 층을 기준으로 밑머리를 올려 빗어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각도가 다운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선으로 체크하여 미들 섹션 형태를 그레듀에이션이 되도록 밑선을 정돈합니다. 버티컬과 다이애거널과 같이 수직으로 잡아 커트할 때는 센터로 당겨온다는 생각으로 커트합니다. 모든 높이에서 좌우 스퀘어 라인이 나오는지 체크합니다. 탑 섹션도 섹션 폭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외로 층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층을 기준으로 밑머리를 올려 빗어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각도가 다운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이드 라인은 투 섹션으로 나눈 후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하여 커트합니다. 사이드 층은 이어 라인을 기준으로 백보다 조금 길어지도록 설정합니다. 설정된 가이드와 밑기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 후 프론트 모발은 이어라인 쪽으로 당겨와 커트합니다. 전체적인 베이스가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연결합니다. 크로스 체크하여 이어라인 뒤쪽으로 그레이듀에이션 형태가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사이드와 백 사이에 코너를 정리하여 박스 형태의 베이스를 라운드 베이스 형태로 완성합니다. 사이드 탑 섹션도 이어 라인을 기준으로 백보다 조금 길어지도록 설정합니다. 설정된 가이드와 미들 섹션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후 프론트 쪽 모발은 이어라인 쪽으로 당겨와서 커트합니다. 백쪽 모발도 이어라인 쪽으로 당겨와 연결한 후 크로스 체크하여 좌우 베이스가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합니다. 사이드와 백 사이에 코너를 정리하여 박스 형태의 베이스를 라운드 형태의 베이스로 완성합니다.
올림빗질 하여 탑 길이를 재설정하여 전체적인 탑 섹션의 율동감을 정한 후에 전체적으로 올림빗질 하여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프론트 쪽 레이어는 센터 포인트에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만 만들어주고 라인의 무게감은 유지하도록 합니다. 앞쪽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뒷머리는 모두 당겨와 연결해 줍니다. 탑과 프론트 사이에 생기는 코너를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컨트롤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라이한 후에 양감 조절과 질감 처리를 통해 원하는 실루엣을 만들어 갑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마무리 스타일링해 줍니다. 마무리된 디자인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뒤에 그라데이션은 낮게 잡았어요. 볼륨감은 조금 아래쪽에다 두면서 전체적인 얼굴형을 좀 더 커버를 했고요.
아래 라인 보시면은 무게감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실 때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커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마무리할 때 간모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가벼운 실루엣으로 쉽게 디자인을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교육할 때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페이스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또 새롭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의 유무라든가 앞쪽의 층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기존의 이 보브 디자인을 조금 어렵게 풀어갔던 선생님들은 이 세로 베이스가 아니라 가로 베이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살롱에서 직접 커트를 해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주에서 가장 쉬운 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